에이, 진정하더라. 진정하더라. 층간 사토께는 바쁘셔서 네 이야기를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다. 그럼 복잡니까 나은이? 나한테 먼저 한번 얘기해보거라. 도대체 그 딸기 하나의 목숨을 걸 일이 무엇이냐? 이 딸기는 회장 딸기가 아닙니다. 딸기는 저희 아버지의 목숨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곳 고창에서 딸기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셨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년 가나이 딸기 30근을 세금으로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임금님이 저희 딸기를 최고라고 칭해버리시니 딸기 100근을 이곳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원이 없으셨다. 아, 근데 이번엔 흉작이라서 일이 장 내답하고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내지 못하여 바다로 끌려가셨습니다.